이모 입 심심하니까 양송이 치즈칩. 아 치즈칩? 양송이 치즈칩? 이것도 양송이를 과자처럼 맛있게 먹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오, 오 뭐야? 와 뭐야? 이야 이거 소리 오 장난인데? 엄청 간단해요. 파마산 치즈 또 모짜렐라 치즈 양송이 끝. 양송이랑 치즈로 만드는 진서연표 과자. 네, 먼저 얇게 썰어서 양송이를 슬라이스. 유산지 한 장에다가 모짜렐라 치즈를 바닥에 펼쳐. 모짜렐라. 아, 모짜렐라. 이거 쫙 그냥. 그다음에 파마산. 풍미가 이제 달라지죠. 너무 좋아 파마산. 네. 고소하고 쭈뚜루마고. 냄새부터 난리가 났다 지금. 아 저렇게 올려놓은 거. 아 이렇게 양송이로 덮어주는구나. 어, 뭔가 이탈리아인 레스토랑 같아요. 오. 후추. 후추. 오. 5분에. 막 끝난가요? 끝이에요. 아 이거 메모할 필요도 없는데? 네. 180도에 9분. 이거 하는 동안 운동을 살짝. 아, 9분 남은 걸 또. 아, 9분 동안 운동. 짬짬이 운동을 하자면 맨날 이렇게 앉아서 회사에는 이렇게 앉아서 근무하잖아요. 이렇게 맨날 앉아서 근무하면 여기가 짧아져요. 짧아지면 다리 두꺼워지고 하체 부종. 아, 진짜요? 이제 점심 먹고 와가지고 90도를 올려놓고 직장분들 점심 먹고 자기 의자에서 저렇게 한 번씩 하세요. 그러면 여기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자, 내렸다가 올렸다가 한 10번. 고관절을 늘려줘야 돼요. 고관절이 되게 좋을 것 같아. 아, 되게 시원해. 야, 되게 시원하겠다. 엄청 저거. 시원하죠? 야, 저거 꼭 해봐야겠다. 어, 진짜. 너무 시원하겠다. 어렵지 않아요? 엄청 땡길 거예요. 여기가 이 발바닥이 오므라지지 않게 손으로 꾹 누르면 돼요. 이게 근데 가끔씩 진짜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막 그냥 서 있을 때나 이럴 때 따라해보게 되고 막 도움이 돼. 맞아. 생활 속 운동이야. 자, 이제 다 됐습니다. 궁금하다, 궁금하다. 야. 자, 떨리는 마음으로. 어떻게, 어떻게. 과자 맥주 안주. 맥주 안주. 나 이거 오늘 당장 가서 오늘 내가 바로 한다 이거. 나도 이거 바로 한다. 어. 바삭바삭. 와 맛있겠다. 그 소리 봐봐, 소리 봐봐. 와. 오 소리 봐, 소리 봐. 완전 과자 같다. 맛있겠다. 그래 저기에다 꿀 찍어 먹어도 맛있겠다. 근데 저게 멈출 수가 없어. 간식으로 최고겠다. 집에 계시려나? 안 계시면 그냥 놓고 오면 되겠다. 기숙이 이모라고. 아, 기숙이 이모. 저희 동네에 제일 유명한 셰프 이모가 있어요. 기숙이 이모? 네. 음식 솜씨가 너무 뛰어나셔가지고 무슨 그 동네 행사 있을 때마다 음식을 하세요. 나한테 메밀전병, 뭐 김치, 뭐 맛간장, 콩국, 젓갈 와, 또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기숙이 이모, 우리 기숙이 이모. 아, 맛있어야 될 텐데요. 떨려. 우리 동네에서 요리 제일 잘하는 이모란 말이야. 이모가 좋아하시려나? 어, 오토바이 있다. 이모 오토바이 있다. 이모 집에 있다. 아, 기숙이 이모. 라이더. 어, 라이더. 이모. 아! 이렇게 했어. 요리 잘하실 것 같아. 아, 느낌에. 진짜. 제주도의 유명한 셰프란 말이지. 이거 봐, 이거 봐. 전통 요리 다 할 것 같아. 제주도. 맛 평가를 어떻게 할지 너무 떨리는데. 아. 대장. 장군님이신데요. 어. 진서연 씨가 모시는 왕언니라면 대단한 포스지. 우리 사우나 왕언니인데. 아.
저를 인정해 주실 때 사우나는 그 모자가 있어요. 네. 쓰는 모자. 본인 모자를 벗더니 저한테 씌워주시고 맨바로 인정, 맨바로 인정. 모자를 하사 받고 그때부터 하사 받았어. 네. 이제 오른팔 역할을. 네. 네. 아, 아무나 안 주는구나. 그걸 써야 이제 회원 회원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뭐 맛있는 게 사야지. 아이고 떨린다 이거. 예. 닭게장이야. 맛있겠다. 야, 행복해라 이거. 맛없어. 행복해라. 아, 이 떨리죠. 왜냐면 이거 왕언니에게 이제 시식은. 그렇죠. 또 음식을 잘하시는 분이시니까 떨리실 수 있죠. 자, 제발.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이모 이거 먹어봐.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거 닭고기야. 먹어봐. 그래도 알아채시지 않을까, 그렇지? 맛있다, 맛있다. 알아차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 식감이. 어때? 맛있어. 닭고기. 맛있어. 닭고기 아닌데. 뭘까요? 맛있어. 버섯을 닭고기처럼 찢어가지고 고명을 만들었어. 너무 맛있어. 말 안 하면 닭고기 같겠지. 닭고기도 뭐고 모르겠고 난 그냥 맛있어. 그냥 맛있는 거지. 그리고 이거는 양송이 치즈칩. 이거 그냥 술안주로. 양송이? 어. 야, 이건 끝도 없이 들어갈 것 같아. 이게 다 넣어서 먹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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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로봇처럼.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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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주 안주.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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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하는 사람은 저 말이 제일 듣기 좋은 거예요. 맛있어. 어, 중에 또 못 꺼내신다. 이상이라 났네, 약간. 어머, 이상해. 야, 이거. 아, 진짜 맛있어. 싸주려고? 어머, 세상에. 먹어야지. 어머, 세상에. 또 받아가네, 또 받아가. 이야, 한 5만원 주셨네. 벌써 뭘 또 줘? 또 이만희가 하나 주시라고. 와, 떡도? 어, 떡! 자기가 먹으려고 챙겨놓은 거 막 꺼내주시는 거 같은데. 감사해요. 잘 먹을게요. 갈게요. 갈게요, 이모. 화이팅. 이모, 갈게요. 들고 간 것보다 들고 나온 게 더 많아요. 그 네. 한가득 들고 갔지. 싸우는 모르는 사람끼리 어떻게 그렇게 친해질 수가 있었어? 원래 옷 벗고 만나면 제일 금방 친해지는 거 알죠?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사우나에서 만나면 금방 친해져요. 맞아요. 제가 막 이렇게 막 안 하니까. 아. 가자마자 저는 사우나 들어가면은 딱 깔고 이렇게 명상 자세. 가보자. 그랬더니 이제 새벽 이모들이 놀란 거야. 아니 우리 앞에서 저렇게 기세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데. 그리고 이렇게 건식 사우나여서 이렇게 때가 되면은 다 나가고 물을 뿌리는 시간이 있어요. 아, 이게 촥 올라와야 그때 되니까. 저는 많이 해봤으니까 같이 뿌립니다. 일을 도와주고. 그럼요, 같이. 그러니까 이제 저에 대한 이 결계가 다 없어지면서.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하세요, 저를.